경기도가 북한과의 평화협력 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겠다며 평화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인데요. 경기도가 나서 물꼬를 트고 흔들림 없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물꼬를 트기 위해 인도적 지원부터 전 분야에 걸친 남북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발표된 추진 계획은 크게 네 가지. 우선 북한 평안남도 일대에 1,600여 톤의 밀가루와 11만 그루의 소나무 묘목을 지원합니다. 15억 원 상당으로 북한 민족 화해 협의회 요청에 따른 겁니다. 통일부로부터 반출 승인된 물품이 현재 중국 단둥 등지에서 신의주로 순차적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북측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밀가루 등 추가 지원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제 문화 스포츠 교류 행사도 적극 확대합니다. 가장 가까운 일정은 다음 달 21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국제 배구 대회로 북측 선수단과 함께 경기도 남녀 배구팀도 참여합니다. 이어 오는 7월 필리핀에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남북이 공동 개최할 예정. 오는 9월엔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예술 페스티벌이 DMZ 일원에서 펼쳐지는데 북측 관계자 참석도 협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과 관련된 다양한 평화협력 사업을 국내외에서 추진함으로써 경기도는 남북 간 조성되는 평화협력의 분위기가 한반도에 확산되고 또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개성으로 가는 수학여행과 옥류관 1호점 유치 등도 북측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협력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관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GTV 한선지입니다.